저는 마리안입니다. If you don't speak Korean, please put the subtitle on. 오늘은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을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 재밌게 영상 보고 있었는데 The Evolution of K-pop 이라는 영상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봤는데 좀 리액션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네, 이만큼 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에요. 좀 19분인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오래된 노래 나오니까 아마 그거를 스킵해서 저거는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1957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The Kim's Sister. 이런 거 너무 좋다. 50년대. 오 마이 갓, I love this. 아, 이렇게 다시 부르는 노래 엄청 많았네. 와, 나는 50대, 60대 너무 좋다. 이미자. 그리고 그때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성형 수술 안 해가지고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좀 매력이 있어요. 오. 네, 저는 50, 60, 70년 노래를 전체 다 좋아해요. 그 한국 노래만 좋아하는 거 아니라 오 해변으로 가요. Yeah, I know this one. 외로운 가슴을 달래기던네. Makes me wanna find more of those old songs. 아, 너무 좋다. 오, Onions이라고 하는데 브랜드가 그 그룹가. 나는 50, 60 제일 좋아. 70은 그냥 그래. 머리! 머리 봐! 아. 약간 엄마 스타일. 바니 걸즈. 아, 디스코. 약간 디스코. 백지영? Really? No. Wait. 백지영? 1981년이야? 되게 더 좀 90년대, 2000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81년? 진짜? 에? 이상하다.
그치? 말도 안 돼, 이거. 81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우리 아파트에 한국 사람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깜짝 놀랐어. 춤추고 싶어. 이승철. 라파? 이건 모르는데? 뭔 이걸 또? 난 알아요. 이 밤이 뭐라고야? 아, 이건 시대 나 너무 좋아. 뉴스. 난 괜찮아. 사랑이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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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캔디! 12월 디바. 아, 핑클. 지금이야 네 괜찮을 거야. One time.
Yes. Teddy. My baby. I don't know this one. 몰라. It's so cute. Honey family? 난 왜 honey family 모르지? Dynamic duo 아닌가 이거? 개콘 같은데? 아 신화. 어머 너무 다 벗었어? 난 민호 좋아했었는데. 싸이. 우와, 아 정말 신이 내가 너무 좋아. 아 rain, oh my god, 비 비 비. 이효리 나는 이때 대학교였어. 아 대학교 아니었지? 2006년? 진짜? 너는 거야 어 이때 한국에 왔어. 2007년. 아 에픽하이.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소를 다시 봐도 넌 사랑. 그때 대학교 1학년. Hot issue. 외톨이야 나는 아니 말아도 외톨이야 그래요 내가 사랑해 언제나 믿어 열정도 가지마. 내가 그때 미수다 할 때였는데 2010년? 2011년? 그때가 이거 지니 왔을 지니 노래가 나왔을 때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 인천 무슨 엑스포? 그때 인천 엑스포에 소녀시대 미소다에 왔어. 왔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줄 서서 같이 춤을 췄어요. 그 영상 혹시나 찾아보면 여기서 놀게요. 이건 진짜 롱다리 소녀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진짜 롱다리인데요? 네, 제가 굉장히 짧아 보이는. 아니. 자, 하고 나서 네. 너무 예뻐. 일렬로 같이 드셔서 예. 와, 우리 티파니가 춤을 제가 가르치네요. 네, 댄스를 맡고 있는 티파니입니다. 배수자, 네, 세 번 네.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야, 네, 저는 소녀시대랑 같이 춤췄어요. 나는 빅 별로 안 좋아했어. 파라. 유키스. 나. 나는 유키스 별로 안 좋아했어. Of course. 근데 이거 K-pop 아닌 것 같아. I wanna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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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자, 지금 이거는 대학교 3학년인가? 아니, 4학년이구나. 4학년. 아, 3학년, 3학년. 13년에, 12년에, 내가 언제 졸업했지? 12년 아니면 13년? 기억 안 나. 네, 그때부터 점점점 K-pop을 대양 뭐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지. 근데 아마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널 원해. 엑소 그때는 전혀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 진짜 지금부터 그냥 잘 모르겠어. 믹스 잘 몰라. 아야야야야 슈퍼주니어 좋아해서 그래.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누군지 몰라. 에펙스인가? GOT7 잘 모르겠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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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는 미국까지, 유럽까지, 프랑스까지 얼마나 유명하는데 난 블랙핑크 좋아해.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21 너무 똑같아. 뭐 물론 YG니까 똑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21 좋아했으니까. I know this song, but... 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대? 시기가 50년, 60년 매력 있고 되게
신기한 시기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기 90년 그리고 2000년 뭐 2012년까지 2013년까지 많이 좋아했어요 K-POP을 근데 2014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K-POP을 알고 있지만 뭐 왜냐면 로드숍에서 들을 수 있고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한국에 살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고 있고 친구들 통해 많이 보고 있고 아무튼 오늘은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를 좋아하시는지 꼭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랑 비슷하면 얘기해주세요 네 아마 저랑 나이 차이 많이 없으시면 그러면은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처음에 사실은 50, 60년, 70년까지는 K-POP 이랄 수는 없진 않아? 아, 모르겠어 이거는 이거 K-POP인지 아니면 그냥 그때는 K-POP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좋아하는 그룹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리액션 할 영상 엄청 많으니까 네, 추천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봐요. 그리고 구독해주세요. 바이!